네,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와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를 두 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다만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부분적으로 좀 풀어줬는데요.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런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한데요. 소상공인 연합회의 차남수 정책 홍보 본부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좀 그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처럼 방역 조치가 완화된 그 카페 같은 경우나 그런 쪽에서는 좀 또 실내 체육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한시름 던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노래방이나 주점 같은 경우에는 주 영업 시간이 9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9시까지 뭐 영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이 떨어진 조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합회 입장에서는 9시로 딱 끊는 게 좀 너무한 조치다. 좀 더 연장이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카페나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네. 요구사항이 뭐 10시까지 1시간이든 좀 연장해주면 좋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노래방 같은 경우나 주점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주 영업시간에 맞춰서 자기들 업종이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는 시간에서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밤 9시라고 하는 시점을 볼 때 이른바 속칭 2차. 네네네. 2차를 가는 시점인데 바로 2차를 가면서부터 1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이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좀 정부는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한 뭐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또 정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말씀드려서 12시 뭐 10시를 넘어가 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애매하다는 시간입니다. 9시가. 네. 네. 그래서 한 시간만 더 연장하다는 말이 주변에 많이 나오고 또한 지금 중대본에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그 전문가가 참여하여 그 소상 현장의 목소리가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그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도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네네.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몇 시까지 네네네. 딱 끊어라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업종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이 총량제 한도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총량제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에게도 규모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라이트급, 뭐 미드급, 중, 뭐 헤비급 이런 식으로 네네.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 비례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비례 원칙이면 그거에 따라 시설과 장비, 인프라 또는 인력에 따라서 좀 시간을 맞춰서 시간에 총량제를 도입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매장 네. 안에서 이제 그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만 가급적 1시간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한을 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8제곱미터당 1명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장소 대비 인원수를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걸 뭐 중간에 나가라는 말도 사실은 어렵고요. 네. 또한 마스크를 안 쓰는 분에게 부탁하다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랬죠. 예. 예, 이런 경우는 뭐 카페 주인만 이런 뭐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온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함께 해줬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예. 뭐 업주 또는 종업 종사자인 뭐 그다음에 고객 이 뭐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게요. 진짜 그 예. 당신 한 시간 넘었으니까 나가세요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요 앞자리까지는 헬스장 들여보내고 당신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하면 그것도 사실은 분쟁 소재가 좀 있다고는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일종의 뭐 단속이라는 표현 쓴다면 이 단속의 책임을 결국은 또 소상공인이 진다. 네 그거의 문제죠.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좀 네, 이제 부담스럽고 문제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작년 11월부터 가장 소상공인에게 매출적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기가 바로 연말 매출이고 연초 매출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적으로는 물질적, 뭐 정신적 또는 뭐 육체적으로 그 비용을 반영한다면 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지금 바로 그 피해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재난 지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연합회 네. 쪽에서 입장이 그런 건가요?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그 어떤 헌법이 보장한 뭐 헌법 23조 3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런 사항에 맞춰서 실질적인 보상, 즉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뭐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뭐 저희 연합회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제한 업종이나 제한 금지 업종에 따라서 예. 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지금 일시적인 지원책일 뿐이지. 또한 거기에 대한 또 세밀한 또 조사 및 또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든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예. 강제 폐쇄한 지역들에게는 일일 매출 최대를 진행해 줬고요. 그 다음에 통행 금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제한 금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거기는 80%를 줬고요. 예. 그 다음에 통행 그 중지의 외부 그 주변 지역은 이제 제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기는 50에서 70% 정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일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도 하나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네. 강제력이 동원이 돼서 영업을 제한했던 네. 경우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바로 보상에 네.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정리라면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방안이 네. 선다면 소급해서라도 그걸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연결하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1차, 2차 재난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2, 3차가 특히 이제 핀셋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거거든요. 음흠. 그렇다면 지금 그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어떤 뭐랄까요 임금 의결사항에서의 그 수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정당한 보상에 대한 피해 산정 규제이나 예. 규모에 따른 보상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 방안들이 좀 조금씩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휴업한 날짜에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자라는 방안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임대료의 50%만 임차인이 내고 나머지 50%는 임대인과 국가가 내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지금 그게 아마 송영길 위원님이 이제 아마 제출한 건데요. 두 번째는 송영길 의원이고 첫 번째 거는 강훈식 의원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것들은 다 외국에서 강훈식 위원님의 안은 러시아에서 지금 진행했던 거를 도입한 거고 송영길 위원 거는 아마도 그 캐나다에서 실시 중인 거를 더 도입한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안들은 빨리 도입을 해서 또 입법화 시켜서 조금 소상공인들이 일본적으로 뭐 사회 안전망 쪽으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들에게 좀 보호막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고 빨리 했어야 할 것을 조금 늦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 이제서라도 이런 입법 발의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좀 사야 국가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이렇게 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뭐 러시아, 네. 프랑스, 네. 캐나다 네. 지금 이제 네, 몇 개 나라 예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런 네, 나라들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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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종합하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보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단순히 보상에는 직접 지원하는 보상도 있겠지만 간접 지원 보상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캐나다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가치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영국은 20%를 5%로 인하시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GST라고 해서 Goods and Service Tax라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세금계산 똑같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한시적으로 일환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을 수 있겠죠. 부가세가 우리는 10%니까 5%로 그렇죠. 인하하든가 네네네. 아니면 아예 면제를 하든가. 예.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최소 소득 제도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없고 또는 이렇게 일시적 국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강우시 위원님 뭐 안처럼 예. 최저임금을 지급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를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탱목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지난주였던가요? 지금 그 네네. 민주당하고 소상공인들의 간담회가 열렸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아, 그때 간담회 때 예. 저희는 이제 국가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네. 여당에서 느끼는 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예. 그때 이제 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역 상권에 대한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제 버팀목 자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버팀목 자금의 신속 집행과 또 지금 오늘부터 진행되는 대출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 네. 부분들, 그다음 네.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 몇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네. 입장에서 한번 좀 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거냐, 보편 지급할 거냐라는 논란이 붙을 때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뭐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따라붙잖아요. 네, 네,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논란은? 어차피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선배님 그 말씀 꼭 항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저희 이제 소상공인들은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논란은 현실적으로 네. 그 재정을 기획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예. 근데 소상공인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단정에서 뭔가를 필요한 사람 어느 정도 어떻게든 극복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음흠. 그래서 저는 이 보편적 지급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소비 활성화라든지 네. 그것이 결국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그것이 다시 또 소상공인들은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 다시 소비를 연결되는 예. 그런 어떤 경제 선순환 구조에 있을 때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예. 이 지침에 따르고 있는 자그마한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또는 취약계층들에게 핀셋으로 지원한 것이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이제 영업손실 보상금하고 재난지원금이 구분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